솔직히 이렐 카운터거든요, 샤코가. 상대하기가 너무 편해요. 이렐리아는 샤코를 잡으려면 무조건 근접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박스로 카운터치기가 너무 좋아요. 죽었는데 저거 망한가 보네. 내가 죽었죠? 오? 아니? 이걸? 소카. 저걸? 오, what the fuck? 뭐야 쟤? 어, 자살이네. 안 죽나? Nope. 아씨, 이래 만식해가지고 바보 켜. 야, 왜 이렇게 세냐? 방금은 좀 설계를 잘못했어요. 여러 개 이제 탁탁탁 걸리게 있어야 되는데 붙여서 깔아야 되거든요. 한 박스를 껴주고. 이레리 렌즈로 바꿨네요. 박스 그만 찍고 큐 찍어야 됩니다. 제가 렌즈로 들어왔기 때문에 박스가 좀 안 쌓일 거예요. 이제는 상대가 렌즈 들고 오면은 원래 갱 불러서 죽이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빔? 렌즈를 돌리면 뭐하니. 박스가 다 살아있는데 상대가 렌즈면은 최대한 뒤쪽에다 깔았어요. 렌즈 백에 유도를 좀 합시다. 상대 이제 뼈방패 들고 오는 저런 친구들은 단검으로 한 번씩 쳐줘가지고 그 뼈방패 빼주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박스 딜도 맞기 때문에. 이렐리아 같은 경우는 미니언 타가지고 평타 한 대씩 때리거든요. 그거 이제 들어오는 타이밍 잘 맞춰서 받아치면 됩니다. 다음 박스쿨 돌고 이 미니언 없어질 때 수학으로 들겨낼게요. 깨주고. 안 들어오네. 잘 참는구만. 저 들어왔으면 무조건 닿거든요. 뭐다야. 근데 렌즈를 들고 오면 뭐합니까? 활용을 못하는데. 뼈방패 빼주고 피해주고 먹어주고. 로밍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갈 데가 없을 거거든요. 신지도 계속 자살할 거고 바텀도 이미 우리 바텀이 터져가지고 생각보다 이래 딜이 세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2단 공포 평타 평타. 드락사를 먼저 올린 다음에 존냐 가고 가인 가고 이렇게 할게요. 근데 뚜벅이 언델이라서 드락사를 가고 좋습니다. 아, 들은 소리 나쁘지. 와, 친구들 많다고 그렇게 들어오면은 아이고, 저 쉬고. 어, 이 쉬고, 저 쉬고, 다 죽었네, 마이한테. 나쁘지 않은데? 마이가 커가지고. 소라카가 죽였는데? 뭐야, 저거. 충분히 역전할 것 같은데, 이거? 딜 약한 거 없었어.
너는 자꾸 간다, 개자석. 아, 이거 근데 진짜 징크스 성장이 멈춰서 다행이다. 걔네는 어떻게 진입하는 거 잘 막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다행인데, 쟤. 졸졌네. 어딜 들어오냐? 저도 어딜 들어오냐? 진짜? 어? 아, 버스. 나는 포기하지 않는 남자라고. 어, 빼보게. Nope. 어디로 들어오냐? 어? 오, 피지컬. 빠져올 수 있니? 저도 맞지? 왜 이렇게 피해줘? 여기 있네? 이것이 심리학 교수, 심리학 마스터만 할 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이 존약이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이거 존약 쓰고 나서 이제 가인으로 바꿔주고 마지막 템 밤의 끝자락. 밤의 끝자락이 상대 또 CC기 많을 때 엄청 좋은 템이었거든요. 자식이 오딜 오딜 와드를 죽으려고. 잠깐만, 미안해 보인다. 아, 저 트름 소리 어떻게 왜 바꾼 거야 저거 도대체? 너무 역겨워. 지나가면은 어휴? 저기요? 거기? 아이고, 피할라 했는데. 선생님 죽은 듯? 어, 아니,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저 말을. 징크스가 혼자 저렇게 싸돌아다닌다라? 죽고 싶으세요? 찔주고, 막아주고, 그럼 거기 아니고. 깜짝 놀라겠지? 까뿡. What is that? What the fuck is that? 야, 가짜야 임마. 아!